은근 군대에서 키 크는 애들 많이 봄. 몸 커지는 애들도 많고 예비군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큰 게 좋다. 계급이 높다고 무조건 상관은 아니. 같은 부대 사람만 상관이고 나머지는 완전 승판남이라 아저씨라고 부르. 내가 육사단이면 1사단 사단장도 그냥 아저씨인 거임. 경례 대신에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아저씨 라고 인사해주면 적당하. 군대 물건 잃어버린다고 큰일 나진 않아. 수통, 가스마개, 방탄헬멧, 탄피 등 웬만한 건 다 PX에서 구매 가능하고 없어도 군장점엔 거의 다 있음. 근데 탄피는 개당 5,000원이라 잃어버리면 출혈이 심하니 조심하자.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요즘엔 더더욱 개개인의 개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추세임. 왼손잡이라면 굳이 불편하게 오른손으로 경례하지 말고 왼손으로 경례하자. 수류탄 훈련할 때 전방 수류탄 이라고 외치거나 호환해 수류탄 하면서 앞에 있는 구덩이 속으로 잘 던지면 조교가 가산점을 준다. 가산점 모으면 PX나 전화 보너스 주고 그럼.